웰라듀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박. 진짜 수분감에 충실한 그런 수분 스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만에 쓱쓱 바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늦잠을 잤는데 어제 자기 전에 너무 헛헛해가지고 야식을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예신의 24시간 밀착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직전까지 뭐 하는지를 한번 담아볼 거거든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목 마사지를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지금 부어있잖아요. 좀 시원하게 열감을 좀 내려줘야 돼. 요거는 샘플이긴 하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웰라주와 함께 개발한 수분 스틱이에요. 어깨 라인이랑 승모근이랑 이런 귀 밑에 이런 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야 돼. 이게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얼굴의 열감도 낮춰주고 스틱이 막 엄청 무르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군데군데 여러 개 두고 메이크업 할 때랑 이럴 때랑 되게 나눠가지고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세안을 바로 하기 싫을 때 그냥 이 맨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수분 공급도 되고. 진짜 이거 멀티 스틱이야. 만들고 나니까 활용도가 더 높아. 귀 밑에 엄청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LA에 가거든요. LA랑 뉴욕에 가요. 드디어 한 번도 안 가본 미국에 갑니다.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오늘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권을 또 찾으러 가야 돼. 근데 피부 강나는 거 봐. 우와, 피부 너무 좋다. 이런 공주공주한 잠옷은 처음 사봤거든요. 시스루 천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아요? 조금 살집 있는 분들도 입으면 되게 말라 보일 것 같은 잠옷이. 좀 중세 홈웨어 같은 느낌? 여러분, 일단 저는 세수를 해줄 건데 근데 제가 코필러를 또 맞았잖아요. 근데 코필러 맞고 나서 세안을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을 한 하루 이틀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피지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진짜 막 거끌거끌하게끔 올라왔었는데 제가 수분 스틱을 진짜 매일매일 문질문질해주고 수시로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지가 빠졌어. 엄청 매끈하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 젤 클렌저는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젤 클렌저 특유의 그 미끄덩거림과 거품 안 나는 그것 때문에 절대 젤 클렌저는 잘 안 쓰는데 로즈 프로젝트 젤 클렌저를 젤라 언니네 집에서 샘플 테스트할 때부터 써봤어요. 근데 진짜 눈도 하나도 안 따갑고 세정력이 막 약하지도 않고 화장 같은 거 했을 때도 보통 이제 이중 세안할 때 꼭 폼 클렌징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젤 클렌저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피부 관리가 되게 중요할 때여가지고 클렌징 제품도 막 못 바꾸는데 얘는 너무 좋아. 앰플은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이 앰플은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정말 최애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보다 무난무난한 데일리 홈케어 할 때 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되게 좀 묽어 보이는데 막상 내 피부에 이렇게 얹으면 되게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속건조부터 겉보습까지 딱 책임져주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실제로 웰라주 앰플을 쓰고 피부에 좀 이런 컨디션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 앰플에 푹 빠져가지고 몇 개월 동안 담당자님을 쫄랐어요. 웰라주 수분 스틱 만들면 진짜 잘 만들 수 있는데 막 하면서 엄청 쫄랐거든요. 요거는 또 자세하게 이따가 스포를 해드리도록 할 거여가지고 영상 재밌게 봐주시다 보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쫀쫀하게 발라줬으면 웰라주 리얼 시카 카밍 구워 크림. 얘도 완전 순도 95% 시카여가지고 엄청 진짜 깨끗한 그런 원료거든요. 제가 진짜 이 궁합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완전 제가 소윤 궁합으로 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으로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뿌듯해. 이 조합으로 쓰고 나서 피부 되게 좋아지신 분들 많지 않나요? 이것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성범이가 햇빛 알러지가 있고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하고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얘가 바디크림처럼 바르는데 대용량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한 번 쓸 때마다 이렇게 치약처럼 짜졌어요. 끝에까지 이렇게 짜졌으니까 내용량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거 너무나 욕심이겠지?
그리고 수분을 한 번 더 가둬줄 때 제가 요거를 또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뭐 침대 옆에 놓고 하나는 제 화장품 파우치에 놓고 또 하나는 그냥 가방에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민낯 상태에서 기초템으로 바르는 용이랑 그리고 또 메이크업 수정용이랑 또 이렇게 다르게 쓰면은 저는 되게 안 찝찝하고 좋더라고요.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거를 섬세하게 못 바르는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면서 좀 마사지처럼? 그리고 제가 이거 바르고 코핏이 되게 좋아졌다 했잖아요. 코 옆을 문질문질 이렇게 롤링을 시켜주면은 이게 뭐 얘 때문에 피지가 없어지나 이건 절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이 피지가 많은 부분은 좀 속건조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 부분은 솔직히 좀 수분을 집중적으로 못 채워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극적이게 코필링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걸 몇 번을 오일로 빼내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분 스틱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런 수분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안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요 피지 같은 게 좀 조절이 되는 느낌이에요. 얘는 진짜 민낯에 기름기 많으신 분들이 발랐을 때 앰플 대용으로 발라도 될 정도로 수분감이 정말 충분하거든요. 요 수분 스틱의 전성분에 무려 50%가 완전 찐 히알루론산일 정도로 수분감이 되게 많아요. 딱 발랐을 때 끈적임은 하나도 없고 진짜 쫀쫀한 수분감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제가 어제처럼 야식을 먹거나 이렇게 부었을 때 턱선이 좀 사라지고 짠 거 먹었을 때 이렇게 턱선에 부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매일매일은 아니고 가끔 이런 느낌이 들 때만 해주는 편이에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 요 끝에 턱선을 맞춰가지고 끌어올려서 밑에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꾹 눌러서 지압을 해주면 한 20분 정도 해주고 나면은 이 선의 붓기가 좀 빠져있거든요. 이러고 여권 찾으러 나왔어. 저는 어차피 이따 볼일 끝나고 집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 피부 너무 좋지 않아? 뭘 피부 됐어? 진짜 이거는 약간 차 안에다가도 하나씩 두고 메이크업 샵 가기 전에? 그럴 때 되게 좋아요. 저 웨딩 촬영 때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잠깐만 하고 있어도 웨딩 촬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엄청 부은 사람으로 나왔을 거예요. 본식 때도 할 수 있는 모든 홈케어는 다 할 예정이라서 이거는 물론이고 유세라 딥샷 이거 있잖아. 메디큐브 모공 톡톡톡톡톡 그거 하고 수분 스틱 하면은 진짜 꿀조합인데. 근데 나 너무 다른 얼굴로 가는 거 아니야? 여권 발급 안 해주면 어떡해. 얼굴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메이크업은 노 메이크업이지만 옷은 엄청나게 꾸며 입었어.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논더스트 오픈도 있거든요. 막 수량을 막 많이 팔 생각이 아니고 이번에는 마지막 오픈이어서 홍보도 진짜 안 하고 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만 쟁일 사람들만 사라고 되게 천천히 홍보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집에 돌아와서 보고 여권 찾고 어미랑 나 면허증 하고 은행 업무 보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갖고 왔어. 내가 얼마 전에 머리 이거 하러 샵 갔잖아. 이거 매직하면 머리를 이틀 동안 감으면 안 된대. 내가 오히려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저만 그래요? 이러면서 내가 여자들은 머리 감는 거랑 샤워하는 거랑 별개 아니에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 별개래 다. 머리 감는 건 머리 감는 거고 몸만 씻는 거는 몸만 씻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제 남자친구는 머리에 물 묻히면 샤워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머리에 물 묻히는 김에 샤워를 안 할 수가 있냐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게 샤워고 몸만 씻는 건 그냥 몸만 씻는 거야. 아니야, 머리만 감을 것 같으면 그냥 샤워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머리 감는 게 싫어서 몸만 씻는 거거든? 나 요즘 피부가 진짜 역대급이야. 너무 좋아졌어 옛날에 비해서. 왜일까? 그건 내가 사랑을 많이 해서. 변태 같아 여기 만지는 거. 아 제품 테스트를 안 해서 그런가 요즘? 요즘에는 쓰는 것만 계속 쓰니까 피부가 너무 최상인데? 여러분 저 붓기 좀 빠진 것 같죠? 여기 선이 좀 살아났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여권을 찾아왔는데 다행히도 얼굴이 다르다고 빠꾸먹진 않았어요. 여권을 제가 분실해가지고 신형 여권을 어쩌다가 발급을 받게 됐는데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맨 앞에가 생얼이랑 나름 비슷하죠? 눈썹 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양 같은 게 들어가죠.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엄청 진짜 요플레 사지도 않다가 엄청 오랜만에 요플레를 샀거든요? 근데 한번 사는데 하나 사기 아깝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약간 만나기 힘든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플레를 먹고 싶어가지고 요 조그만 요플레 다섯 개를 샀거든요? 근데 창문이 열려있는데 박성범이 그 앞에서 아 먹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사냐고 막 화 엄청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내가 잘못했어. 맛있겠다.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유플레 아줌마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은행 갔다가 밥 먹고 집 들어가서 저는 화장을 하고 오픈하고 영상 올릴 준비하고 이따가 유튜브 촬영 하나 더 하고.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집에 들어왔고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오픈까지. 그래가지고 일단 화장을 빨리 해주도록 할 거예요. 메이크업 전에도 좀 필수템처럼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요런 스틱 형태의 밤? 요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차별점이 뭐냐면, 그런 제품들은 약간 좀 메이크업을 일시적으로 잘 먹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좀 유분감이 있거나 그냥 메이크업 위에 하이라이터용으로 바르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찐 히알루론산으로 된 이런 스틱들은 없어가지고 만들게 된 제품이거든요. 피부에 이렇게 열감이 많은 부분 있죠?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터치해줘요. 이러면 이 열감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어요. 약간 좀 나는 매트한 이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피부 속에서부터 좀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열감도 확 낮춰주면서 되게 바르자마자 정말 시원한 쿨링감이 들거든요? 일시적인 쿨링감이 아니에요. 피부 이거 보이세요? 이게 또 워낙에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 하나씩 꼭 넣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출장을 갈 때 메이크업이 또 혹시나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부분 부분적으로 닦아내주고 요거로 수분을 덧대주고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파우치 속에 쏙 넣고 다닙니다. 딱 쫀쫀한 그런 수분감이에요. 이게 너무 쫀쫀해서 솔직히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메이크업이 오히려 엉겨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진짜 온리 수분감으로 끈적임 없고 정말 좀 산뜻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의 수분감이라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흡수도 되게 잘 되고 거의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느낌?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 1호를 사용해줄게요. 메이크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대충만? 2초 정도만? 그간 나왔던 쿠션들에 비해 약간 좀 뽀송한 수부지 분들한테 딱 맞는 질감의 쿠션인데, 딱 피부 표현 보이세요? 이 워터밤을 안 바르고 딱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바르고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비포 애프터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믿고 쓰는 웰라쥬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웰라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진짜 완벽한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또 웰라쥬 하면 성분의 진심이잖아요. 이 수분 스틱 역시 다른 기초템들과 똑같이 순도 100%의 깨끗한 히알루론산을 이렇게 막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엄청 미세하고 균일하게 쪼갠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무려 50%나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요 수분 스틱은 정말 유분감이라고는 없고 진짜 수분감에 충실한 그런 수분 스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7호. 롬앤 베러덴치크 3호 블루베리 칩. 페리페라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6호. 이제 요 수분 스틱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요번에 제가 웰라쥬랑 같이 협업해서 함께 개발 참여하게 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짧게 보여는 드렸는데 진짜 완전 온리 수분감만 느껴지는 그런 수분 스틱이거든요. 시중에 이런 수분감으로만 이루어진 스틱이 없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웰라쥬의 히알루론산 앰플이랑 또 이런 기초 라인들을 제가 되게 많이 애정하고 소중이 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셨잖아요. 딱 웰라쥬만의 수분으로 이 수분 스틱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담당자님께 쫄라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된 제품인데, 정말 좀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오면서 진짜 확신을 가지고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믿어주셔도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분 스틱이 나오게 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소중이 분들이 다 사용해주시고 되게 좋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소중이 분들 덕분에 웰라쥬의 좀 이런 기초템들이 더 발견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웰라쥬 측에서도 저를 되게 좋아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이 스틱까지 딱 출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만들기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처음에 쓸 때는 수분감 위주의 제품 만들자 했는데 너무 무르게 나오고, 아 그래 타임감 위주로 만들자 했는데 너무 딱딱해 보여가지고 피부에 딱 밀었을 때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제품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유분감이 느껴져서 이게 수분감인지 유분감인지 느껴지기 좀 애매한 그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 길고 긴 개발 과정 끝에 이렇게 예쁜 완성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이해가 되기 쉽게 간단하게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 우리가 자는 사이에 피지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피부가 되게 건조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대 옆에 두고 꼭 일어나자마자 뭉친 부분을 풀어주거나 건조한 부분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수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아까 제가 사용한 것처럼 피부의 열감을 낮추고 싶은 부분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해주기도 있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이런 어깨나 이런 데콜테 라인이나 열감이 쉽게 오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슉슉슉 해주기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느꼈던 거는 라운딩 다닐 때 이런 목 같은 데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얘가 엄청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냥 그때 한번 슉슉슉 발라주면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쿨토시 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골프 칠 때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열감 오르는 부분에 그때그때 진짜 즉각적으로 관리해주기 너무 좋은 템이에요. 진짜 이거는 활용도가 끝이 없어요. 진짜로 이번에도 이 웰라주와 함께 마켓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웰라주랑 지속적으로 마켓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영광이거든요. 이게 광고 제품이랑 마켓 제품이랑 고를 때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달라요, 기준이. 어쨌든 물론 두 가지 다 좋아야지 진행을 하는 건 확실하지만 광고 제품들은 보통 이 제품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뭔가 이 제품을 써보고 되게 좋았고 소중이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걸 썼을 때도 되게 괜찮겠다, 만족할 만하겠다 싶은 제품들은 광고를 받아요. 근데 마켓 제품들은 제가 팔 수 있는 제품들은 또 골라야 되잖아요. 제품력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저는 제가 자신이 없으면 마켓 제품으로 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웰라주는 진짜 그 와중에 정말 여러 번의 마켓을 그동안 해왔고 매번 마켓마다 몇천 개씩을 완판을 해왔던 제품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이번에도 워터밤 개발하는 거를 단순히 개발 참여로 끝낼 수 있었던 거지만 제가 우겨서 마켓을 꼭 하고 싶다 우겨서 만들게 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자신 있고 이번에는 진짜 이 단독으로만 구성을 또 짜봤어요. 그래서 이 마켓 구성을 하면서 되게 제가 메리트가 크다고 느꼈던 게 단품 구성 있고 더블 구성 있거든요. 근데 더블 구성이 진짜 메리트가 대박이에요. 일단 첫 번째 구성은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1개, 그리고 이제 증정품은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마스크 1매와 리얼 시카카밍 앰플 마스크 1매 이렇게 증정이 될 예정이고 요거는 구매자분들 전부에게 나가는 구성품이에요. 두 번째 구성은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2개 세트고 여기에 증정품은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 1개 입 2개 그리고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마스크 1매, 리얼 시카카밍 앰플 마스크 1매, 그리고 리얼 시카카밍 구호 크림 사쉐 2ml짜리 5매 이렇게 구매자분들에게 증정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 증정이 또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선착순 200분에게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에 웰라주와 함께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한 이 소중한 하루 습관 떡 메모지 요거가 이제 나갈 예정인데 얘는 진짜 수분 위주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건강하게 이런 생활 습관들을 체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증정품에 이렇게 넣게 됐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리얼 히알루로닉 아미노 클렌징 폼 본품 150ml짜리가 또 같이 나갈 예정이에요. 여기에 나가는 구성품들은 전부 제가 직접 다 써보고 실제로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넣은 거기 때문에 구성품만 해도 진짜 찐 소윤템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은 원래 한 개 정가가 28,000원이에요. 근데 완전 제가 첫 출시기도 하고 요 마켓은 소윤 마켓 단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2,400원에 단품은 판매될 예정이고 원래 두 개 정가는 56,000원인데 요거는 38,900원 에 할인이 될 예정이에요. 진짜 할인율이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성도 그렇고 뭔가 한 개만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개 구성을 넣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더블 구성이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웰라주 제품들이 진짜 듬뿍듬뿍 쓰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 개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개는 파우치에 화장 수정용으로 넣고
한 개는 좀 기초나 이런 바디 관리하는 이런 용도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더블 구성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노트북으로 일을 할 때도 좀 이런 목 부분 있죠? 이런 승모근 부분 이런 데다가 좀 수시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노트북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러느라 또 거북목이 된단 말이죠. 저는 샘플 단계 때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일을 조금 하다가 홍범이가 퇴근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저 먼저 밥 먹으려고 시켰거든요. 오늘은 떡볶이를 시켰어요. 전보 두 개랑 통모짜 하나. 원래 요즘에 떡볶이를 다이어트하는 동안에 아예 안 먹었었어요. 웨딩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수기를 핑계로 이제 또 본식 직전에는 식단 관리를 해줘야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성범이 만나러 나갈 건데 옷은 아까 입은 것 그대로 입었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수정화장 할 것들을 좀 챙겨서 나갈 거예요. 일단 아까 바른 요 어뮤즈 쿠션이랑 그리고 지갑이랑 그리고 수분 스틱이랑 립은 라벤더 필터 하나만 챙길게요. 핫킷 이렇게 하면 끝. 크록스 신을 거예요. 크록스. 나는 떡볶이랑 핫도그 먹었는데 네 핫도그 남겨놨어. 그거 전보 핫도그로 잘했어. 그리고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 내일 아정이랑 석기 간대. 워터밤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 여러분, 저희 워터밤 가요. 그래서 논더스트 갈 때 원터밤 입고 가려고. 어? 너 이상한 거 몰랐지? 어, 나 처음에 몰랐어. 와, 진짜 웃기네. 워터밤 갈 때 논더스트 입고 가려고. 위에 오랜만에 온다 강할리 맞지? 피랑. 아니, 나오니까 막상 엄청 시원하진 않다. 좀 찝찝해. 눅눅해, 엄청. 엄청 눅눅하고 찝찝해. 머리도 막 쩍지는 느낌으로 찝찝해. 막. 루키, 여기 봐봐. 뽀뽀샷 해봐, 뽀뽀. 아니, 다른데 관심이 팔렸어, 지금. 아니, 얘가 나 밀어? 이거 미는 거야. 뒷발로 나 미는 거야. 아, 너무 괜찮은데, 저 이거는? 응. 지금은 워터밤 가는 길. 다들 벌써 지쳤어. 지금 저희 서울까지 와가지고 워터밤 가고 있거든요. 메이크업도 기차에서 하고 아까 기차에서 메이크업 할 때도 마스크 때문에 너무 안에가 습해져가지고 코가 막 엄청 뜨는 거예요. 우리 웰라주 워터밤으로 코 문질문질 해줬더니 진짜 요 요철이 쏙 들어갔어요. 이따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챙겨가갖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다 놀고 집 돌아가는 길에 살짝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터밤을 제가 3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대전으로. 근데 거기는 진짜 너무 약간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거는 엄청 크게 하잖아요, 종합운동장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물 맞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레인부츠 신고 왔는데 그게 제일 걱정돼. 다른 사람들 검색해보니까 다들 막 쭉쭉 뻥뻥하게 입고 쪼리랑 샌들이랑 이런 거 신고 왔던데. 심지어 성범이는 논다스트 입었어. 거기 가면은 다 벗고 있는데. 아정이랑 저랑은 부츠 신고 옷도 그냥 완전 단아하게 입고 우리 셋 다 나옵니다. 이 표정이 왜 그래. 아, 변태 자꾸 다리를 만져. 그런 거 공개하지 말라고. 조만간 애기 생길 수도 있어. 어, 벌레다. 아, 여기 귀여워. 들어와라. 아니야! 죽었다. 날아갔어. 와, 진짜 왜 그래? 화장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입술은요, 핫킷 플래시 모 베이스로 깔고 힌스 뉴 얼루어. 와, 진짜 많이 막히네.
맛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하다고. 여러분 저희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막차를 타고 저희 넷이서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좀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숙소 잡아가지고 저희끼리 쉬다가 가려고요. 얘들아 오늘 재밌었어? 응. 근데 다 힘 빠진 목소리.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화장이 진짜 거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처럼 눈썹만 지워지고 다 똑같은데 피부만 조금 수정할게요. 이게 수정 화장할 때도 진짜 좋거든요. 서울에서 가는 건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을까요? 화장하거든. 이게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단추라고 약간 이렇게 썼을 때 부분 수정해주는 편이거든요. 가방에 가자. 여러분 저희 갑자기 PC방이에요. 막차 놓치고 첫차 타고 가려고. 원래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밤새고 첫차 타기로 해가지고 지금 새벽 2시 20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PC방에서 시간 때우려고 왔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서울역까지 오고 워터밤 하나 오는데 이렇게 힘들 일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세수를 하고 오기는 했는데 수분 스틱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간편하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 돼가지고 지금 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이거 하나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막 좀 이런 식으로 민낯으로 항상 다닐 때는 이걸 꼭 발라줘요. 그리고 지금 PC방 앞이잖아요. 그래서 전자파 앞이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3초 만에 쓱쓱 바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밤을 새다가 PC방에 있다가 기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인생 너무 스펙타클.